과연 당사국들의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 달성 성적은 어떨까요? 협약 사무국은 국가보고서들의 진척 사항을 취합하여 2020년 제5차 세계 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에서 그 현황을 알렸는데요. 평가 결과 아쉽게도 20개의 아이치 목표 중 완전히 달성한 목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개의 목표 중 10개의 목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100개의 국가에서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가 회계에 반영하여 생물 다양성 가치 주류화라는 목표를 일부 이루었으며 삼림 상실률은 감소하고 어장 관리 정책을 도입한 곳에서는 어족 자원을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섬에서는 효과적으로 외래종을 근절한 사례가 늘었습니다. 보호구역은 증가하고 멸종 사례는 감소하였으며 87개 국가에서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고 운영하며 170개 국가에서는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개신하였고 생물 다양성 데이터의 접근성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동원 자원이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10개 목표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의 생물 다양성 목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포스트 2020 생물 다양성 목표는 생물 다양성 전략 시행과 생물 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수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재원, 역량, 기술 등 충분한 시행 수단을 제공하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태계와 종, 유전자의 다양성, 공정한 이익 공유, 인류의 필요 충족, 그리고 시행 도구라는 2030년 중간 목표를 달성하여 2050년 비전 실현을 향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다자간 환경협약과 상승효과를 이룹니다. 이제 생물다양성협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면 다음 3화에 걸쳐 협약의 두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뒤 시리즈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